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화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자체 감사를 했죠? 의원님 다른 말씀 주시면 제가 빨리 찾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거는 이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씨가 말이죠. 지난 8월에 그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형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죠. 그리고 관련 증거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금 지난 8월에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 예, 의원님 제가 자료가 지금 왔는데 감사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7기 때, 그리고 그때는 그 그러니까 지사가 공석일 때, 그러니까 취임하신 이후에는 안 했다 이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근데 이때 파악이 이거 됐습니까? 2022년 그 초에 뭐 했다고 하는데 2월인 것 네, 같은데.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는데 했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네, 국민권익위에 그렇습니다. 공익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악이 적발이 됐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0일권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아니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그 경찰청에 저 자료 직원이 주신 거 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하여튼 작년 2월에 저 감사를 하셨는데 그 지금 제가 말한 공익 신고한 게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안 되면 그쪽 안 됐느냐 안 되지 좀 지사가 다알수 없으니까 꼭 감사관이 빨리 아마 보조를 좀 하고 좀 하세요. 예, 이번에 권익위 한 그건 말씀하신 거죠, 의원님? 예. 아마 제 추측으로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그러니까 보고 적발이 이따 다시 안, 나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그 자료를 보질 못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좀 차제에 저 우리 저 전반적인 감사관실 동원해서 한번 전수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익위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것이 아마 아니, 수원지검으로 요것만이 아니고 예 전반적인 법화에 대해서 이것도 포함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법카는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사에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또 권익위권도 지금 이제 지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법화 절차가 있거든요. 넘어갔다? 네, 이제 수사 예. 자, 하여튼 저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저는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자체에서도.